납치된 유정령이 마법사 지속진 씨의 이름표를 떼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런닝맨을 찾았습니다. 마법의 물을 마시고 런닝맨의 지배자가 된 류 선수. 그가 미션을 주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은 파이팅! Let's go! 뛰어! 빨리빨리! 뜨거! 잡아간다! 운유리는 또아리? 그리고 형제의 난?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또라리! 또아리라는 기분 또아리?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 또아리 이게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또아리, 아니, 또아리가 아니라 하도 제가 엉뚱하니까 할머니가 넌 또라이냐? 그런 거였군요.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 순수한 은율군. 할머니가 해놓고 미안하니까 쟤한테 아이돌 그 스타같이 너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할머니가 둘러댔는데 아이돌 못지않게 귀여워요. 다음은 붕어빵 운동회 1대1 줄다리기인데요. 25kg입니다. 25kg? 43.2kg. 어? 거의 형의 두 배네요. 결과야 뭐 물보듯 뻔하죠 뭐. 결승전에서 만난 정은군과 미등군. 미등군 힘 한번 못 써보고 질질 끌려가네요. 형의 패배에 결국 마음군은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붕어빵 최고의 1부는 현서군의 스피드 퀴즈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여자분 누구지? 이모! 현서군의 귀여운 설명 최고예요. 병만조 탄카니까 호수에 가다. 날 정물 때까지. 사자의 사냥감을 훔치기 위해 나선 병만족. 지금 사자 표정이 귀찮은. 그러나 사자는 도통 사냥할 진짜 생각이 진짜 없어 보이네요. 꼬박꼬박 줘라. 결국 하이에나 생존을 포기하고. 상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호수 탕가니카로 향한 병만족. 4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이곳에 산다니 병만족 밥 걱정은 좀 덜겠죠. 집 내려놓기가 바쁘게 호수 탐색에 나선 류당 씨. 그러나 별 소득은 없네요. 어머. 물개 나왔어, 물개. 물개 벌써 지친 거예요? 수영기가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수영하기 훨씬 힘들어. 호수 생존도 만만치 않나 봐요. 정태우 씨도 사냥에 나서는데요. 네, 작살로 고기를 잡고 또 잡고. 오늘 밥값 하네요. 몇 시간 동안 잡은 고기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장시간의 사냥에 지친 병만족. 한 6시 전까지는 와이프하고 아들이 보고 싶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데. 형이는 엄마야. 조금 더 힘들면 막 조상 나타나고 그래. 그 사이 익은 생선구이. 맛을 보는데요. 햇맛나. 맛있다. 맛있다. 병만족이 식사하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탕가니카에서의 첫 번째 밤을 보낸 병만족. 다음날 맏형 김원준 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김원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번 주 탕가니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납니다. 병만족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호수의 두 얼굴. 정글의 법칙에서 확인하세요. 김민종 50억 사기의 진실. 그래 한다고 아시죠? 그래요?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 힐링캠프 김민종 2탄. 다 좋은데 네. 우리 저 김민종 씨한테는 또 아픔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요? 뭐 한 50억 정도, 한 50억 정도 넘는 그 돈을 사기를 통해서 날렸다. 네?
50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50억이요? 대출 따져봤어요. 보증 쓴 거, 뭐 어디 좀 투자 좀 해준 거, 뭐 집